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2050년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국내에서 피해를 볼 인구가 130만 명이 넘는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. 국내 피해가 이 정도면 일본은 아예 가라앉겠는데요. 3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우리 생에 발생한다는 건데요. 좋아요 앤 구독. 가디언,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국제기후변화연구단체인 클라이메 센트럴은 최신 데이터와 위성사진 등을 이용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2050년 해수면 상승 피해 인구가 기존 전망보다 약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. 현재 약 3억 명이 살고 있는 땅이 2050년에는 바닷물에 가라앉아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. 기존 전망은 8천만 명이었습니다. 연구진은 해안 지역은 물론 현재 내륙 지역에 살고 있는 약 1억 5천만 명 역시 2050년에는 해수면 상승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특히 최악의 경우 2100년에 약 6억 4천만 명이 침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논문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피해가 클 것이고요. 베트남 남부 지역은 거의 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인구의 4분의 1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합니다. 태국은 10%, 중국은 약 1억 명이 침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고 방글라데시, 인도 등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. 한국의 경우 2050년이면 해안가가 만조 수위보다 낮아 밀물때 물에 잠기게 되는 지역도 늘어납니다. 현재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2만 명에 이릅니다. 이번 연구를 지휘한 박사는 기후변화가 세계지형의 양상을 우리 생애 안에 바꿔 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해수면 상승과 관련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모든 연구는 지표면의 높이가 실제로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우리 데이터는 이 점을 개선한 것이지만 여전히 각국 정부가 좀 더 정확한 고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연구진은 현재도 약 1억 1천만 명이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다면서 각국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 앤 구독.